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덕분에 더 유명해진 영화 달콤한 인생.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김지훈 감독을 향한 이병헌의 속마음일 정도로 달콤한 인생은 배우를 죽일 뻔한 영화였다. 한겨울에 촬영한 김선우 납치 장면에서 이병헌은 와이어도 없이 물에 젖은 채 12시간 동안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기절하기 직전에 풀려나 몸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스태프들이 그의 온몸을 주물렀다. 촬영이고 나발이고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이병헌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으며 그 순간 리얼한 배우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던 감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병헌이 구덩이에 매장당하는 장면은 당연히 안전장치를 해두었지만 비가 너무 쏟아지는 바람에 흙이 휩쓸려 배우가 생매장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김지훈 감독의 고의성이 다분한 미친 연출이었다. 2주 동안 물 100톤을 셔츠 한 장으로 버티던 이병헌은 관리사를 고용할 정도로 건강이 망가져버렸다. 그래도 할리우드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영화이기에 이병헌은 달콤한 인생을 인생작으로 꼽았으며 작품의 팬이었던 안톤 후쿠아 감독 눈에 들어 2016년 영화 매그니피센트 7에 캐스팅되었다.